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한 이틀 정도 못했는데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자유당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 대선 게이트예요, 이건. 이건 엄연히 대선 조작 사건이고, 이게 한 솥밥에서 같이 밥을 먹던 국민의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로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지금 잡아갖고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어떤 그 사과에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대선을 앞둔 불과 며칠 앞둔 어떤 5월 3일 정도에 폭로됐던 그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박빙의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뒤집힐 만한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한마디로 조작을 해서 정권을 강탈하는 한마디로 저는 늘 얘기했던 이 사건을 저는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2012년도에 어떤 대선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대선 조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갖고 언론을 조작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대선에는 국정원이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이에요. 국정원이 댓글을 뭐하러 썼겠어요? 그 당시에 여론을 정말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한마디로 조작을 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엄연히 증거와 어떤 그 문준용 씨의 아들 특혜 채용이라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당시에 국민의당 김의정 대변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비난을 문준용 씨의 어떤 특혜 의혹을 하면서 정유라와 비교를 했었어요. 그때 그들이 가장 노렸던 프레임이 뭐냐면 정유라와 뭐가 다르냐? 그때 한마디로 왜 정유라랑 비교하면서 문준용 씨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돌이켜 보면 가장 국민의당과 자유당 이쪽 진영에서 가장 그 딜레마에 빠졌던 게 젊은층의 표들이었어요. 그쵸? 그들이 가장 그 외연확장 하면서 그들이 가장 표심을 잡기에 가장 부족했던 게 20대, 30대의 표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젊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줬던 정유라의 어떤 그 대학 입학 비리 사건은 결국 그 자녀를 둔 부모까지 분노하게 했거든요. 그렇잖아. 결국은 그들이 문준용 씨에게 그렇게 조작을 하면서까지 매달렸던 큰 이유는 젊은 층과 그 젊은 층의 부모 세대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대선 전략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죠. 그런데 전략은 좋았으나 그거를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이건 국기문란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고 이건 분명한 선거사범이죠. 선거사범은 엄청나게 세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타타파의 심층에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면서 연구했던 이틀 동안 제가 뭔가를 연구했다는 것은 뭔가를 좀 찾아냈다는 것이죠. 어제 솔직히 방송을 할수 있었지만 섣불리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었고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대응의 특검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더라고요. 그 특검 도입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무모하고 자살골인가라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민주당 그리고 자유당, 바른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이 출국을 했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법무부 장관 박상기 등 오늘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단신을 조금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좀 심도 있게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일단 출국을 했어요.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 그리고 김어준 씨나 많은 진보 언론의 어떤 리더격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참 공감이 갑니다. 뭐냐면, 나라의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라는 말을 참 저는 공감했었어요. 박근혜라는 희대의 어떤 그 똘박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온갖 국민들을 분노시키게 해서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없던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 벌써 한 50몇일 되신 것 같아요. 50몇일 만에 출국을 하셨는데,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어떤 마치고, 제가 저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좀 전략을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굳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서 큰 성과를 걷고 올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차원 정도로 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괜히 트럼프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과 그런 것들에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확인하는 어떤 그 연출 있잖아요. 그 악수 정도 하고 오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먼저 준비한 내용은 대통령이 출국했다 그래서 현재 나라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자리를 비웠는데 자식들이 참 잘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외국에 보냈지만 더욱더 그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떠난 대통령에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운 것 같고, 요즘 제가 정치를 이렇게 지켜보면 국민들의 주권 시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몸소 느끼는 게 이제는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어떤 대통령을 향한 작은 공격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어떤 국민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첫 단신은 이거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이용주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이 이준서는 조작 몰랐다. 이유미 단독 범행 왜 그랬을까요? 왜 이준서는 이용주가 빼고 싶었을까요? 이따가 좀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대엽 후보자의 의혹이 조대엽 후보자가 금요일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내일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고 모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저도 그래요. 이런 많은 의혹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실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혹만 심하게 부풀리고 정작 한 방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엄청난 비리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이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면 별로, 아까 그 김학용, 국민의당의 김학용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두 번째 음적, 제가 깔까요? 사퇴하실래요? 막 이러길래 야 쟤 뭐 잡았나 싶었더니 결국은 노량진 경찰서에 음주 사건으로 한 번 더 갔던 것을 어떤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입수했는지 그거를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량진 사건에 음주운전으로 노량진 경찰서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조대엽 후보, 아니, 송영무 후보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송영무 후보자의 친구가, 어? 어떤, 아니, 굉장히 불성실하잖아. 제가 깔까요? 이 자리에서 지금 사퇴하면 제가 안 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있게 얘기해놓고, 정작, 어떤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어? 아무것도 없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 어떤 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에서 의혹이 부풀려서 제기되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후보자로 지명했으면 믿고 갈 만하구나.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인턴 월급을 갈취했다. 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어떤 이런 그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왜 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들을 하는지, 정말로 그 내면을 까서 보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정도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예, 사실 그 많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드 배치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제가 아니에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지만, 트럼프가 도발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북핵 도발, 외교 어떤 현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와 그 회담을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제가 좀 늘 발상의 전환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좀 더욱더 세계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좀 인정받는 나라가 돼서,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꼭 미국을 먼저 방문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의 사대주의, 중국을 사대주의로 모시던 그런 국가도 아니고,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꼭 당선되면 미국을 먼저 가야 되는지, 저는 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되면 왜 트럼프가 먼저 우리나라에 못 옵니까?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언젠가 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온 전 세계에 축하를 받고 전 세계 정상들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오늘 얼마 전에 손혜원 지금 의원이 그 검찰 알바 시리즈를 여러분들 그 게재하고 있죠. 검찰 알아야 바꾼다. 알바 시리즈 중에 5탄이 좀 굉장히 사실 팟캐스트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굉장히 어떤 반향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검찰 내에서 문재인 그리고 조국 하면서 니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팽배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어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 어떤 그런 의혹을 제기한 손혜원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자 최강욱 변호사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증언했던 출연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손혜원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4개 정치 검사들의 기막힌 언행 전해준 검사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부 정보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를 한 것뿐이다라는 내용이겠죠. 저는 요즘 이런 정치를 보면서요. 지난 우리가 겨울에 들었던 촛불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 해체해야 될 정당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유한국당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이제는 대선조작 파문이 일어나면서 국민의당도 해체를 해. 얘네들 도대체 해체하면 또 어디로 갈까요? 예,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자유당과 국민의당이 너무 예, 둘이 너무 닮은 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자유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건 아닌가요? 예, 자국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그 국민의당이 26일 날 첫날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선 조작 사건을 미리 공개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국민의당이 태도를 180도 변해서 특검 도입을 하자. 문준용 특혜 의혹 사건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국민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특검 도입 하자는 주장은 왜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인지 그들이 잠시 소나기 피해가자고 결국은 더 큰 장맛빗대를 맞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추경이 되겠죠. 예, 우리 소라 아빠님 고맙고요. 이제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추경으로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죠. 추경을 지금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다.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추경은 얼마든지 심사가 가능하니까. 근데 오히려 바른정당은 이해운 바른정당의 대표가 당선되면서 추경은 필요하다. 지금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에 합의를 해줬는데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추경에 어떤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은 추경마저도 정치적 논리 해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향후 국민의당이 추경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1번을 통해서 정치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이번에 대선 조작 사건은 대선 공작 게이트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 짓고도 수사할 검찰을 고르겠다는 적반하장이다 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1번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내용은 대응의 특검 도입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번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대응의 특검 도입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당의 패착이다라는 뜻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나눠봤어요. 이 사건은 첫째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사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첫째 무엇이냐? 이게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냐? 그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독 범행이면 왜 이유미 씨가 이걸 단독 범행을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뭐하러 이런 단독 범행을 했을까? 그럼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을까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러면 왜 국민의당은 26일 날 먼저 사과하고 그 이후에 태세 전환을 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느냐? 그치? 왜 특검 주장을 먼저 하느냐? 그 특검 주장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됐고 세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 여자의 이름은 이유미나 이준서 전부 안철수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안철수가 알았을 것이냐? 안철수가 이게 정말로 안철수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안철수는 이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사건에 책임이 없냐? 라고까지만 우리가 보면 어디까지 안철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라고 크게 세 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이게 단독 범행이냐? 두 번째, 국민의당은 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느냐? 세 번째, 이 사건의 여파가 안철수가 어디까지 개입되고 안철수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냐? 우리가 이 세 개를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아까 JTBC 뉴스에도 나와서 이준서는 몰랐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요.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들었냐? 이유미 씨가 직접 얘기를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유미 씨 변호인한테 흘러나오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어떤 그런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보고 저는 그 이유미 씨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준서 이유미의 카톡 대화를 공개, 이유미 검찰에서 단독 범행에서
진술이라고 했어요. 이유미와 이준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했던 카톡 공개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예, 저도 이 카톡 60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아, 입수를 했는데 저도 여러분과 한번 같이 봅시다. 카톡 60개를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60개를 다 입수를 해서 이용주가 주장하는 여러분 카톡을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위원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거 60개 아마 여러분들 아마도 뭐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건데 제가 이걸 입력을 입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위원님은 이준서랑 첫 번째 카톡이요. 이 첫 번째 카톡 날짜를 보시면 2014년 4월 27일 토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대선 불과 이게 한 열흘 13일 전이에요. 이음이 이력서 송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죠? 애 많이 쓰셨죠? 지난번 전문가 광장 포럼 갔다가 너무 사람도 없고 청년 일자리 추진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두 번째. 아, 그랬나요?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이준서 노란 게 이준서 씨예요. 국민캠프 2030 희망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게 된 양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양정상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래 주소는 뭐 이거는 이준서가 아니네. 양정상 이준서인데 양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볼게요.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지인들에게 많은 홍보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사 지하에서 SNS 돌아가고 있는데 많이 퍼뜨릴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어디 계신다. 아, 그리고 저는 산정빌딩 당사 왔다 갔다 해요. 네, 재외국민투표 동력 캠페인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온라인 인스타를 하는 거죠. 일요일 광화문에 나오시나요? 그럼 2030 젊은 층, 2030 희망위원회에 참여를 했다는 거지, 이유미가. 그러니까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주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원장님, 저는 오늘 광주 유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전남대예요. 오늘 유세차에서 워킹맘 입장으로 지지 발언 예정입니다. 내일 노출되면 자꾸 중복일 것 같은데 지금 수원 행사 인원이 너무 적은가요? 네, 수원에서 10명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빵꾸 났어요. 약속한 얼굴 자꾸 사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했던 익숙한 얼굴 자꾸 사진 찍히면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광주에서 사람들 동원했던 사람들이 수원까지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인원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막 날아다닌 거야. 날아다닌 게 막 돌려막기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근데 재외국민 투표 현황 이 시간 LA 안철수 53 문재인 12 유승민 10 심상정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예, 출구조사 내용을 보낸 거고요. 힘내세요. 이유미님도 화이팅. 저도보다 근데 살은 안 빠져요. 또 매우 주말에 광주에 총 출동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조만간 맥주예요. 라고 이런 어떤 재외국민 투표 현황을 어떻게 알아요? 성관이 제가 재외국민 TF SNS 도와주고 있어서요. 데일리로 출구조사를 한답니다. 내일도 알려, 다 틀렸어요. 예, 아니요, 예. 네, 9번. 집이, 이유미 씨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릉에 있다라고 하니까 왜 선릉에 있냐, 사무실 겸 집이에요. 지금 여의도 도착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댁은 어디냐, 성북구요 라고. 이게 이유미 씨와 이준서 씨 카톡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오시면 톡 주세요. 주소 주고 선릉역 7번 출구입니다. 나오시면 곧바로 해요. 강남구 선릉로 513. 소맥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자는 거죠. 사무실에 무슨 술 사다 놓을게요. 네, 사무실에 각종 술이 있다는데 12시 10분. 이래놓고 이준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가야라고. 기자들이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까는 게 좋다네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 봐요. 12번에 봐봐. 12번에 4월 27일 목요일인데 기자들이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까는 게 좋다네요. 주말 안에 해볼게요. 이거 딱 걸렸지. 이거 봐,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기자들이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까는 게 좋다네요.
주말 안에 해볼게 하는 뭐야? 조작한다는 거잖아. 조작한다는 거잖아, 둘이. 둘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13번. 일부 기자들은 파슨스 가려고 취업에 필요했다는 거 알고 있고, 모든 내용을 최대한 따야 다양한 매체에서 각 요소별 쓸 수 있다네. 종편 기자 섭외 완료. 보이죠? 종편 기자 섭외 완료. 그건 이 사람 통해서 확인이 안 되네요. 이 사람은 파슨스를 만난 사람이라서, 문이 아들 스펙 만들어주려고 무리하게 꽂아놓은 사실만 들은 거지. 사전에 고용노동부 취약금을 받고 지원했다는 알게 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예 관심이 없었고, 막 이건 뭐냐면,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씨가, 이유미가 이준서도 속였다는 식으로 이걸 발표한 것 같아. 6개월짜리 휴직계를, 어? 허락해줬다. 공무원 비관하다가, 문이 아들 스펙 만들어주려고 무리하게 꽂아놓은 사실에 대해 녹취는 가능해요? 시점이 중요한 건가? 거거든요. 문준영 어찌되었나 궁금. 기자들 전화 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지거든? 하고 여기 또 여러분들 카톡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5월 2일 대망의 5월 2일 여기 보시면 25번에 5월 2일로 나와요. 똑똑위원님, 네, 녹음 파일 보내드리려고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5월 3일날 발표되는 거거든. 폰이 뭐죠? 아이폰? 아이폰이라고 얘기하고, 플레이가 안 될 수도 메일 주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메일 주소를 보냈고, 콜 뭐 전화 통화 내용을 5월 3일날 얘네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플레이가 안 됨? 됨. 듣고 연락 줄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듣는 과정이에요. 목소리 변조 꼭 해주세요. 아니요, 대기업 다녀요. 믹서한 사람이 현재 교수야? 아니요, 대기업 다녀요. 당시 학교 다닌 동료 파슨스인데, 오케이, 여자 목소리로 변경할게. 제가 안철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관건은 더불어에 당가입되어 있는 거가 문제겠지. 그 다음에 당원 연락처 그래 경대.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 뭐 김유신 김혁진 그러다가 이게 며칠 거니? 지역구를 알면 빠른데 뭐 나이는 25도 알아볼게요. 서울도는 오케이 해보고 김유정 전화번호 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남자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네. 동의는 어떻게 받아내네요. 서면으로 방법을 알려 해볼게요. 서면이 가장 확실하게 기자가 내용에 대한 약간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5월 3일날 기자들에 돌렸더니 기자들이 내용에 핵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직접 그 문준용 씨 그 음성 녹음을 했다는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얘기하니까 거참 번거롭네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자분이 어땠든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고 이걸 방송이든 당 브리핑이든 어디선 사용하고 공개할 것이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좀 넓은 개념으로 녹음 파일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다 개인 신변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방송이든 당 브리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서 씨가 처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사기를 친 건 아니래도 이유미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준서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겠냐는 거지. 응? 안 그래? 봐봐. 여기를 전체적인 보면 이준서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없지만, 이유미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네. 저 고생한 거 잊으면 안 돼요. 라고 어떻게 얘기하면서 당근이지. 나도 이거 이슈 만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음. 이유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대박. 하면서 둘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어? 한마디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번에 효과적으로 기자랑 그분 연결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 SBS에서 터진 것 때문에 확실히 가야. 이때가 뭐냐면 SBS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그때 SBS에서 사과하고 난리 날 때 같이 터뜨리려고 그랬던 거야. 응? SBS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그 뭐 뒤에서 딜했다 그런 거 있었잖아. 아이고 무리인데 이번에도 엄청 귀찮아. 유도 질문 상태라.
기사를 어떻게 써야 다 안전하게 진행돼, 막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여수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종편은 대면 인터뷰. 내 시간이 없으니 무리해서라도 시도해봐야죠. 그러니까 말은 이 사람은 대면, TV조선도 하나가 있는데 좀 약한 게 있어서 어제 뉴스, 뭐, 이메일 주소 알려주면 바로 기자한테 전달할게. 네, 하고, 오늘 TV조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문준용 씨 메일을 그, 녹취했다는 사람의 이게 그 G메일이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7시 40분, 문준용 씨 감사권으로 나가고, 오늘 기사와 내용, 막, 음성 변조했음. 네, 이번에 언론에 안 썰리고 잘 확산되기를 얘기하고, 네. 낙선 운동도 강해, 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52번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을 예상을 했지만, 민주당 반박하겠죠. 뭐, 기자들을 몇 명한테 물어보니, 이슈가 지나서 그렇다는데, 우리도 얘기한, 타이밍이 안 좋았다. 아, 카톡 캡처를 일방적으로 올렸다. 일베, 중앙이랑 조선도 냈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판까지 해봐야죠. 그 양반 정의를 위해는 아니고 엄청 겁먹었네. 자기 전반 다 지워달라고 쫄아가지고 녹취 승인 난 다음에 한마디로 네 생각해보니 겁나는 거지. 네이버 이 사람 왜요? 네이버에서 이 사람 누군지 알지? 지금 현재 기사가 점점 늘고 있다. 매체 데일리안 MBC 두 곳만 보네. 데일리안과 MBC. 지금 문준용 씨 유학생활에 여자랑 동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확인 가능할까? 지금 통화 가능? 잠만요. 아이들 재우고 15분에 되니까 위원님, 통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문준용 씨가 그 외국 생활할 때 여자랑 동거했다는 것까지 어떻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카톡 내용만 보면 이유미가 단독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준서를 속인 것 같이 보이잖아. 그치? 이 카톡 내용 60개를 쭉 보면 이유미가 혼자 단독 범행으로 하고 이준서를 속인 게 나오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4월 27일부터 이런 카톡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유미가 단독으로 만약에 이걸 생각을 했더라 그래도 이준서가 결국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부풀리고 생산하고 결국은 이준서가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잖아. 이준서가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면 당연히 속아서 보고를 받았더라도 안철수에게 이게 보고가 안 갔겠냐고. 응?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작된 것 같아. 내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게 이용주 의원이 공개한 거야.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대선 조작 사건을 별로 임팩트가 없던 것 같아. 그치?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좀 뭔가 심심하지 않아요? 그치?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캐갖고, 나는 이게 분명히 MB의 그림자가 보이거든? 제가 사실 이번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을 보면서, 이건 MB 수법이야. 이건 MB 수법이지. 이건 MB 수법이라서 국민의당 안에 있는 안철수가 MB에, 제가 MB에 아바타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는 정말로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태규나 국민의당의 MB계로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MB의 그림자가 나는 보이거든. 제 눈에는 지금. 내가 단서를 못 잡겠어.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분명히 NBA 그림자가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아마 그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유, 우리 샤프롱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자유당, 바른정당, 대통령의 출국, 그리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예, 오늘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생겼죠. 일단은 국민의당은 책 잡혔어요. 한마디로 검찰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사면초가의 앞에 놓여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제 추경을 어떤 인질로 잡고, 추경이라는 어떤 정부의 발목을 잡고 계속 이거를 특검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태세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협조를 할 것이냐, 그래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냐.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강공 모드로 간다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특검 도입을 통해서 문준용 씨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왜 문준용 씨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 딴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고소 취하해 달라는 거야. 그렇잖아. 얘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얘네가 적극적으로 협조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추경을 볼모로 계속 깽판 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으니까 고소 취하해 달라는 거거든. 그렇잖아. 내가 볼 때는 고소 취하를 전제로 물밑 딜이 있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건 민주당 고소한 입장에서 고소를 취해야지 어느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냥 취하된 사건이고 그래서 요까지만 수사하겠다라는, 내가 국민의당이면 이 시나리오 같아. 그래서 세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추경을 빌미로 계속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당을 포기했어요. 자유당을 포기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서 7월 안에 어떤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굉장히 추경이 절실하고 이런 절실함을 알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을 빌미로 민주당의 고소 취하를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박주선이가 26일날 첫날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종 씨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국민의당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제라도 라고 해. 그러나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고소 취하,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 그러면 고소 취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검찰 수사를 보고 취하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거 뭐야. 이제 칼자루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추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국민의당, 과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거든. 사과하는 건 고맙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러분들 지금 추경이 여러분들 그냥 추경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죠 하겠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청와대도 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여당, 집권여당이고 정치력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집권여당이 이렇게 추경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정무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급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결국 추경은 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에게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 추경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딴 데다가 쓰는 이명박의 4대강 삽질이나 어떤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리고 뭐 미래의 창조 개혁 뭐 이런 쓸데없는 애매모호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는 추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명분이 좋은 추경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당 입장도 버티기는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혜훈 자유당 자유당의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더욱더 연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에는 이미 민주당이 어떤 그 책을 잡아놨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강경 모드로 나가든 뭐하든 국민의당은 어쩔 수 없이 검찰 조사가 들어오고 윗선의 수사가 시작되면 국민의당은 스스로들이 어떤 추경을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당이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보다는 바른정당과 어떤 민주당이 오히려 허니문 기간을 좀 갖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바른정당을 보수로 인정해주는 순간 자유당은 수구 세력이 되겠죠. 앞으로 대화는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자유당이 제1야당이지만 아직도 저 종북 프레임을 꺼내고 있고 아직도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국정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으로 단정지어서 민주당이 바른정당과 오히려 공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국민의당이 협세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왜 그러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입장하는 단 20석밖에 안 되지만 어떤 합리적인 보수로 정치권의 파트너로 민주당이 인정해 줄 경우에는 바른정당도 손해볼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혜원 의원이 당선 소감으로 여태까지 뭐 종북몰이를 하던 기존의 어떤 보수가 아닌 가짜 보수들과 다르게 우리는 정부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제 뭐 하겠다라는 말들을 보면 제가 보면 근데 이혜원 의원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른정당 20석밖에 안 되는 정당 안에서 또 이혜훈계와 그러니까 유승민계와 김무성계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아직도 어떻게 보면 김무성은 바른정당이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정치 거물이고 걔네 수구 세력들에게는 정치적인 거물이고 조직력이 전국제에서 김무성이가 가장 좋고 그래서 이혜훈 입장에서도 김무성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승민과 결국은 김무성계가 그 중간에서 이혜훈은 유승민계로 불려지고 있는데 당내 갈등을 어떻게 이혜훈 당대표가 봉합할지도 여러분들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는 정당이죠.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우리가 자유당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이런 국민의당의 문준용 사태 조작 사건을 보면서 대선 조작 사건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의 해체할 정당이 늘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유당과 국민의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임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고 이제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깝깝할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과연 누가 국민의당에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아직도 정상은 못 차리고 어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당은 문재인 때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같은 야당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봤을 때 야당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대선 국민의당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작을 했다 그러면 같은 야당으로서 이거는 정말 비판을 하는 논평이라도 내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어떤 이유미가 저질른 그리고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단 한 줄의 국민의당의 비판의 기사나 비판의 논조를 내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때리기에 앞서고 있는 자유당은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될 정당 플러스 국민의당 대한민국은 두 양당이 없어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있고 정치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바람이나님 꼭 감사드리고요.
저 얘기 좀 한번 해주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언론을 보고 언론의 뉴스를 보고 이런 걸 보면 저 여러분들 아, 이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들 특히 원전 마피아 그리고 각종 사학 마피아 이 엄청난 저항이 시작됐다라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시도하니까 계속 모든 조중동과 언론에서는 원전이 없어지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전기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요. 대한민국의 이런 원전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지금 언론과 함께 아직 우리는 적폐 청산을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그들의 저항은 엄청나게 빨리 저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언론이 앞장서서 조중동의 기사를 대변해주고 있고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이 MBN, TV조선 그들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기득권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들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엄청난 저항 세력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윤근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6월 6일인가 6월 16일 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사퇴할 때 더 센 사람이 온다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모든 기자단 카톡과 청와대 출입기자 카톡 그리고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우윤근이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 생각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윤근을 쓸 리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 우윤근을 얘기하길래 우윤근 그래 어떤 그 설득력은 있다. 지금 한번 낙마를 했고 어떤 야당과도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닌 우윤근 카드를 꺼내서 어떤 뭐 법무장관을 인용을 하고 기용을 하고 사실 우윤근이 전남지사를 노리고 있는데 이계호가 전남지사에 도전을 하고 어떤 교통정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일부 공감하는 게 있어서 저는 우윤근이라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하마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도 얘기 안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장관 임명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예상을 넘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박상기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이 박상기 후보자는 정말로 제가 더 센 사람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은 나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더 센 사람이 와야지 이게 맞는데 많은 기자들이 나오기는 게 우윤근이가 굉장히 어떤 하마평에 오르고 거의 내정이다라고 얘기하길래 나 혼자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또 미친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세냐면 한마디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탈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자유로운 영어를 좀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박상기라는 분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엄격한 사람이냐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상기 그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이 학점이 C드였다는 거야. 절대 어떤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제대로 그 행동하는 지식인을 강조했고 정말 원칙주의자였고 일부 졸업생들은 박상기 후보자가 엄격했던 학사 관리를 떠올렸대요. 학생들이 낭만 혹은 학생 운동을 핑계로 수업을 빼먹거나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것은 박 후보자는 참지 못했다고 하고요. 2008년 졸업한 DC는 학업 성취도나 수업 참여도가 미진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학번 학년을 고려하지 않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졸업반 애들에게는 좀 졸업시켜주기 위해서 C 이상은 주고 좀 그러잖아요. 교수님들이 졸업반이고 그러면 취업도 있고 그러니까 좀 출석 안 하고 그러면 뭐 C 이상 줘갖고 좀 웬만한 교수님들의 학점을 좀 주는 교수들이 많은데 전혀 학년이나 학번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가차 없이 C와 D를 그래서 별명이 CD 플레이어 교수님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비춰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도 비검찰 출신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또 박상기라는 비검찰 출신의 학자 출신이고 시민운동가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절대 이번에 검찰개혁을 검찰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법조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비검찰 출신 학자를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요. 이분은 전남 무안 출신이고 배재고와 연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괴팅켄덴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론과 여러분들 교수들의 제가 옛날에 교수들을 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교수들을 비판한 적이 뭐냐 이론에는 밝으나 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교수들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때 문재인 캠프를 비난한 적이 있어요. 비난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된다. 교수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이론은 밝으나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물 경제나 어떤 그런 것들에 어두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론가이자 한마디로 실천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 교정, 출입금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등 새 정부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얘기했는데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민스럽게 많이 들여다봤다고 얘기하고 기존에 어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어떤 그 의혹이나 어떤 것들에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셀프 고발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게 없고요. 이 박상기 이분은요, 정말 그 경제 실천 여러분들 그 시민 사회 단체인 거기서도 정말 그 행동했던 분이고요. 보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했다는 데 가장 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정말 경제 정의 실천 경실련 여러분들 경실련 들어봤죠? 경실련 들어봤죠? 경실련 정경련이 어떻게 보면 관변, 정경련은 관변단체 친정부적인 게 정경련이라 그러면 경신련은 경제개혁을 위한 한마디로 굉장히 좀 민주적인 경실련 공동대표였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실무적인 것도 갖추고 있고, 이론적인 것도 갖추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여정부 때도 여러 가지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대검 검찰 개혁 자문위원회를 역임하여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가장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나
제가 보면 검찰이 가장 까다로운 사람,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가 참여정부 때 검찰 개혁을 실패하는 그런 일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이분 굉장히 센 사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더 센 사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출국을 했어요. 그쵸? 출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한미정상의 어떤 회담이 진척되기 전에, 문정인 특보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만 외신에서 불안감 조성, 이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뭐 미국을 트럼프를 뭐 경로하게 했다. 뭐 이런 국내에서도 셀프적으로 어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굉장히 폄하하고 그랬는데, 이 외신 중에서는 배후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 이 배후에 일본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누굴까? 일본이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요.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은 일본이겠죠.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 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외교 관계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정한 것을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형태였잖아.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교 참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외교가 없었잖아. 다들 일본과 미국의 오바마가 아베를 만나갖고 뭐 한미일 뭐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통보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가는 형태였잖아. 그렇지? 거기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일 위안부 협정도 어떻게 보면 일본과 미국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좋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미국을 구워 삶았었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랬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북한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미국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일본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단지 미국과 일본은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외신에서도 격찬한 완벽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고 가장 탈권위적인 인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던 게 바로 외신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할 때 얘기했던 소리예요. 그럼 미국도 여태까지 부정선거에 당선됐던 박근혜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묻으면서 가장 흠이 많았던 전과 14범 이명박이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은 웃었겠죠. 저렇게 흠 많은 새끼들, 여태까지 여러분들 도울 선생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딱 맞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은 미국 방문은 뭐냐? 불법으로 취득한 정권을 미국에서 인정해 달라고, 자기네 불법적인 정권을 미국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한마디로 공증받으러 갔던 정권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박정희가 정권 잡고 미국 왜 갑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에서 이 쿠데타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아갔던 거예요. 전두환은 어땠어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가장 불법적인 정권들은 미국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한미정상회담으로 하러 갔다는 정권들이 아니라 그들은 미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던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가장 국민들을 그래 여러와 같은 직권 표를 받아서 가장 2등과의 표차가 가장 역대 대선에서 벌어진 가장 당당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한국의 입장을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정상회담다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대통령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어떤 자기가 불법적으로 박근혜는 어땠어요? 지난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고 이런 어떤 미국에게 책잡힌 대통령들이 가서 정상회담하는 것은 뻔한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왜 일본이냐?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강화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 자주국방, 그리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이에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일 위안부 협정은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취임 후에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미국과 저렇게 미국의 딸랑이 짓을 하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죠. 그게 뭐죠? 일본의 평화 헌법이에요. 일본은 박근혜 정권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둘이서 지금 일본은 이미 자유대라는 일본은 사실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어떻게 보면 전범국가로서 자기 나라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죠. 그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해외의 외국 자기네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는 것까지 오바마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미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는 해외에 자유대를 파견할 수도 있는 법까지 간 것. 그러면 일본 아베 이 극우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일본의 헌법을 고쳐서 한마디로 평화헌법을 고쳐서 정상적인 일본이 이제는 자유대가 아닌 군대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이 가장 노리는 건 뭐야? 어?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거는 뭐지? 북한의 도발이야. 북한이 도발을 자꾸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북한이 자꾸 동아시아를 위협, 동북아시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보통 국가 여태까지는 전범 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한마디로 자유 방어를 위한 군대는 보호할 수 있었으나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나라야 일본은.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나라야. 그런데 일본이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오바마와 추진했던 게 뭐야? 일본의 헌법을 개정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북한을 핑계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바로 정상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그래서 해외 파병도 하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군국주의의 부활이야. 근데 일본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게 왜 가장 눈에 가시고 껄끄러울까? 왜 껄끄러울까? 얘네들이 평화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필을 국제사회에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으로 치닫다 보니까 북한이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때? 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제기돼야 되고 모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은 대화 중심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트럼프에게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위주로 할 것이다라는 북한의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남북이 대화 물꼬를 트고 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텄을 때는 더 이상 일본의 평화헌법을 주장해서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로 부활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게 가장 일본은
싫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외교적으로 오보를,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을 외교적으로 오보를 생산해 가면서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갈등을 조장했던 거예요. 그쵸.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다짐하면서 북한 문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확고한 신념을 내비치고 문재인 정부가 회답을 얻어올 경우에 가장 당황하는 것은 트럼프야. 아베야, 아베. 아베는 한반도에 계속 강대강,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올수록 북한의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만 할수록 일본은 군사대국화, 그리고 평화헌법을 통해서 이제는 자위대가 아닌 보통국가로서의 다시 군비를 확장하고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런 멍청한 박근혜 정부에서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사실상 용인해줬고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일 어떤 역사관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일본이 추진하려고 했던 보통국가의 전환은 사실상 걸림돌이기 때문에 한미정상에 있어서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아베 정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저거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어디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외국에 뭐 국빈 방문을 한다. 뭐 그냥 뭐 어떤 그런 말들이 나와. 여러분들 왜 국빈 방문이 왜 중요한 건지 아세요? 외국에 갈 때 뭐 국빈 방문으로 간다. 뭐 우리나라 뭐 이낙연 총리가 국빈 방문을 어디 나라로 한다. 왜 국빈 방문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다가 까먹었다가 지금 생각났다. 국빈 방문이 왜 중요해요? 단지 의전? 맞아요. 돈을 그 나라에서 다 대요. 돈을,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모든 돈을 다 대요. 그래서 국빈 방문은 사실상 뭐 호텔비, 체류비, 그 방문단, 뭐 그런 돈을 다 그 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유미 씨 있잖아. 썸맘 잘 들어. 썸맘이 가입하고 있는 발자국 있잖아. 발자국 이유미가 만든 거야. 빨리 탈퇴해. 이 발자국이라는 아동 성폭력 방지 이거 이유미가 만든 거야. 이유미. 그거 알았어? 몰랐지. 아니라고? 아니 처음에 만든 게 이유진이라고. 이유미라고. 처음에. 이유미가 사기친 거라고? 그래? 처음에 지가 만들었다 그러던데? 아니야? 어우 죄송합니다. 예, 내가 잘못 봤나 봐. 그 다음에 요번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한때 그 뭐 이명박이는 부시의 골프 카트를 운전해주고, 그치? 부시의 카트를 운전해주고, 박근혜는 뭐, 저 여기 있습니까? 아, 여기 일로 오라고. 시진핑을 만나던, 뭐, 오바마를 만나던, 여기 일로 오라고. 맨날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갔잖아.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라는 데서 3박을 해요.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관행 깬 예우래. 이게 왜 관행 깬 예우인가 제가 이 기사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서 머물 숙소는 블레어 하우스다. 미국 정부가 해외 정상에게 제공하는 영빈관이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곳에 머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블레어 하우스는 4채의 건물로 구성됐다. 방은 모두
119개, 그중 침실은 14개, 욕실은 35개다. 해외정상 내외는 물론 수행단 모두가 묵을 수 있는 대저택이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과 펜실베니아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1824년 지어진 본관은 미국 초대 공중위생국 장관인 조지프 로벨의 사저였다.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 자문역인 프랜시스 블레어가 1836년 매입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정식 명칭은 프레지던트 게스트하우스, 직역하면 미국 대통령 영빈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의 방미 일정 중 기내에서 보낼 1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일을 블레어 하우스에서 보낸다. 숙박 기간은 3박, 첫 방미에서 3박 이상을 블레어 하우스로 잡은 우리나라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처음 방문 중에서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하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이네요. 블레어 하우스를 처음 이용한 우리나라 정상은 1965년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블레어 하우스를 머문 기간은 2박 3일이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쥐새끼랑 닭대가리는 모두 이후에 방미에서 한 번씩 블레어 하우스를 보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블레어 하우스 3박은 미국 정부의 관행을 깬 예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첫 방미에서 이틀 이상의 블레어 하우스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3박 이상을 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드에 관해서 그 한마디만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저런 안보 프레임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철수해야만 오히려 이게 외교적으로나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좀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그런 정도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바래요. 아직도 요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제가 오늘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어떤 안타까움을 봤냐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는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한민국의 레드 컴플렉스 안보라는 아직도 굴레에 가로막혀서 이런 사드라는 무용지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유당과 어떤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지난 정권의 어떤 알박기나 이런 것들을 저는 문재인 정부라 그러면 이제 내각이 갖춰주고 어떤 사드의 불필요성, 사드를 배치를 안 해도 안 하면 더욱더 국익에 더욱더 이익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고 사드는 만능용 방어 무기도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익에 져야 된다라는 저는 확실한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관한 이제는 좀 오히려 사드는 안보 불감증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사드보다도 자주 국방과 더 큰 한반도 MD 전략적 구상을 통해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드는 이제 어떤 이념 대결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무기가 아닌 단호하게 사드는 대한민국에서 불필요한 무기가 됐다라는 지금은 시직이 상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필요 없다고 공론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안보
프레임에 갇힌 사드는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드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무기는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오히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군사적인 무기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신중함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정치적인 무기로 전락한 사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어서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임동원과 정격 회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얼마 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동결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어떤 논란이 됐던 문특보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평가받던 임동원 전 장관을 만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특보와 임 전 장관에게 들었던 조언을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 전 장관과 문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대북대화정책의 상징적인 존재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것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대화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특히 최근 미국에서 파장을 일으켰다고 언론에서 떠들어온 문정인 특보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우려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특보 임 전 장관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만찬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도 동석을 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전에 문특보를 면담하고 임 실장이 임 전 장관을 먼저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다 같이 만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렇게 여론에서 문정인 특보를 비판하고 막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경고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내비치긴 했지만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돌아와갖고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 전 장관과 문정인 특보를 이렇게 만난 것은 굉장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특보를 신임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정인 특보에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문정인 특보가 여러분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외교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강의를 직접 할 정도 뭐 강경화에 버금가는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대북 문제나 외교 채널이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어떤 특보 역할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보 역할을 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막강한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대통령과도 이런 어떤 말을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데 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이나 강요로 입각하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똑똑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정인 특보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1998년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요. 이게 아들이 98년에 국적을 포기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땅한 보직을 받지 못했고 이 문정인 특보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살고 있고 이런 뭔 점들을 알아서 문정인 특보 자체가 어떤 입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후일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목은 홍준표 욕 먹어야 사는 남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막말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표정은 두 갈래라고 합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그가 비속어를 쓰는 자체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진보에 대한 반감을 홍 지사가 막말 정치로 시원하게 속풀이를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진보 입장은 육두문자에 가까운 욕을 내뱉는 홍 전 지사가 결국 자신의 입지를 그런 식으로밖에 알릴 일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홍 전 지사가 국민적인 시각은 좋다와 나쁘다로 확연하게 대별되는데 이 관심에 막말 정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인을 지칭하면서 영감탱이라고 하고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라고 말하는 홍 전 지사의 속내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이유가 친인척을 낮추고 보수 성향의 경상도를 강조하면서 측근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같은 당 대표 경선에 출전한 동료들이 품격 없는 홍준표는 안 된다라는 비난에 홍 전 지사가 씩 웃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욕을 들어야 사는 홍준표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권영진,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영진 대구시장 재선에 다시 한번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유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가장 무게가 실린 설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 유력설이라고 합니다. 권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대시민 소통에 방점을 둔 소통 정책을 구사하면서 탄탄시정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권영진 시장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3파전 양상으로 전국 최대의 격전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주 원내대표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수준이고 김부겸 의원의 경우 행자부 장관 입각이 내년 시장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김부겸 의원으로선 대구에서 삼수 끝에 당선된 4선 국회의원직을 2년 만에 내팽개치고 1년 장관으로 도전장을 던지긴 1년 시장에 도전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웃긴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내년에 이완구 전 총리, 완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벌써 대법원 판결이 8개월째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곧 대법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완구 전 총리가 무죄가 확정될 경우 명예회복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희정 지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보다는 여의도 정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가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도전하지 않을 경우에 이완구 총리가 도전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과 소식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 12년 만에 부활을 예고한 공정위 조사국인 기업진단국이 내달 말경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규모는 산하 5개과의 공정위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50명이 투입되는 매머드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공정위 조직개편 TF는 대기업 조사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 짓고 행정자치부와 인력 확대 등에 대한 조율을 벌이고 있는데 공정위의 안은 경제 정책국 내 기업 진단과를
기업 진단 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산하에 5개과를 두고 공정위 인력을 10% 정도인 50명을 증원하는 수준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기존 경제정책국의 기업진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옮기고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당하는 과로 구성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까지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굉장히 대기업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미 정상 미국 방문에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낀 사람을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강경화 외교 말 안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겠죠.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그 야당에서 어떤 그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이 뭐 이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으로 평가해달라라고 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판의 화살은 능력도 없는 강경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고난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결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어지는 결과, 만약에 아무 결과도 없이 만약에 성과 없이 돌아오는 회담이 이어질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여론에서 능력으로 검증해달라 그랬더니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여론이 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떤 외교적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입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강경화 장관의 향후 행보는 굉장히 고난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저것 한두 군데 망쳐놓은 외교의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강경화 후보자는 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정가와 관가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가 SK바이오팜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리로 선임 매니저 대리급으로 입사를 했대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제목은 정몽원 한라 회장의 통 큰 결단.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우리 사주조합 조합원 등에게 개인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려서 화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대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알바 같은 거 많이 했죠. 여러분들 조만간 편의점도 이제 무인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이 무인 편의점의 확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븐일레븐은 일본계 편의점이죠. 지금 모든 저는 그 누군가 얘기했듯이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4차 산업, 4차 산업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그 무인 자동차, 무인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 자동, 그 무인, 그 캐셔. 앞으로 미래는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혁명은 한마디로 일자리 없애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의 혁명은 전 세계화의 어떤 그 기조를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플레이드를 걸었고 그럼 4차 산업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지 그런 공존 방법에 대해서도 무조건 산업 발전이
인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최근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아직도 그 톨게이트의 하이패스라는 게 있죠. 그게 좀 있으면 전 구역이 하이패스가 될 거예요. 그 아직도 이제는 하이패스 한두 군데 있고 그 표 주고 돈 받는 분들이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영화관도 앞으로 이제 영화를 그 옛날에 티켓팅 해주는 그런 분들도 없죠. 영화도 이제 전부 자동화돼 있고요. 전부 이제 시대가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좀 인생에서 좀 많은 고초를 겪고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유 택시나 택시 운전이나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4차 산업의 혁명은 가장 먼저 다가갈 게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택시 운전이나 버스 운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에요. 사실 일자리는 산업화가 되고 미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하는 일보다는 이제 기계가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와닿는 어떤 미래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 기본 소득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도입이 돼야지 일자리가 없어도 그래도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것도 인간이 또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기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지껏 일을 해왔던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대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를 본다든가 기계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잘 개발을 하고 키워갖고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리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행보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저는 분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당은 분당의 길로 갈 것 같고 하나는 호남 동교동계와 나머지 안철수계는 바른정당에 그 흡수될 거로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는 오히려 호남 동교동계 색깔보다는 바른정당의 친MB적인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김무성이 있는 바른정당과 합세하는 게 저는 좀 더 모양새가 갖춰진 거라고 봐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책임 소재를 가지고 호남 동교동계와 안철수계가 심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전후로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남 동교동계는 또다시 민주당의 얼쩡거릴 테고 과연 민주당에서 호남 동교동계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타파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선 조작 사건을 별로 임팩트가 없던 것 같아. 그치?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좀 뭔가 심심하지 않아요? 그치?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캐갖고 나는 이게 분명히 MB의 그림자가 보이거든? 제가 사실 이번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을 보면서 이건 MB 수법이야. 이건 MB 수법이지. 이건 MB 수법이라서 국민의당 안에 있는 안철수가 MB에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는 정말로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태규나 국민의당의 MB계로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MB의 그림자가 나는 보이거든. 제 눈에는 지금. 내가 단서를 못 잡겠어.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분명히 MB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아마
그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유, 우리 샤프롱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자유당, 바른정당, 대통령의 출국 그리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예, 오늘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생겼죠. 일단은 국민의당은 책 잡혔어요. 한마디로 검찰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사면 초과의 앞에 놓여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제 추경을 어떤 인질로 잡고, 추경이라는 어떤 정부의 발목을 잡고 계속 이거를 특검을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태세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협조를 할 것이냐, 그래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냐.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강공 모드로 간다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특검 도입을 통해서 문준용 씨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왜 문준용 씨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 딴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고소 취하해 달라는 거야. 그렇잖아. 얘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얘네가 적극적으로 협조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추경을 볼모로 계속 깽판 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으니까 고소 취하해 달라는 거거든. 그렇잖아. 내가 볼 때는 고소 취하를 전제로 물밑 딜이 있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건 민주당 고소한 입장에서 고소를 취하해야지 어느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냥 취하된 사건이고 그래서 뭐 욕까지만 수사하겠다라는, 내가 국민의당이면 이 시나리오 같아. 그래서 세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추경을 빌미로 계속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당을 포기했어요. 자유당을 포기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서 7월 안에 어떤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굉장히 추경이 절실하고 이런 절실함을 알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을 빌미로 민주당의 고소 취하를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박주선이가 26일날 첫날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국민의당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제라도 라고 해. 그러나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고소 취하,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 그러면 고소 취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검찰 수사를 보고 취하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거 뭐야. 이제 칼자루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추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국민의당, 과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거든. 사과하는 건 고맙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러분들 지금 추경이 여러분들 그냥 추경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죠 하겠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청와대도 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여당, 집권여당이고 정치력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집권여당이 이렇게 추경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정무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급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결국 추경은 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에게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 추경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딴 데다가 쓰는 이명박의 4대강 삽질이나 어떤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리고 뭐 미래의 창조 개혁 이런 쓸데없는 애매모호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는 추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명분이 좋은 추경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당 입장도 버티기는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혜훈 자유당 자유당의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더욱더 그 연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에는 이미 민주당이 어떤 그 책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은 강경 모드로 나가든 뭐하든 국민의당은 어쩔 수 없이 검찰 조사가 들어오고 윗선의 수사가 시작되면 국민의당은 스스로들이 어떤 그 추경을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당이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보다는 바른정당과 어떤 민주당이 오히려 허니문 기간을 좀 갖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바른정당을 보수로 인정해주는 순간 자유당은 수구 세력이 되겠죠. 앞으로 대화는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자유당이 제1야당이지만 아직도 저 종북 프레임을 꺼내고 있고 아직도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국정 파트너로 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으로 단정지어서 민주당이 바른정당과 오히려 공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국민의당이 협세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왜 그러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입장하는 단 20석밖에 안 되지만 어떤 합리적인 보수로 정치권의 파트너로 민주당이 인정해 줄 경우에는 바른정당도 손해볼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혜원 의원이 당선 소감으로 여태까지 뭐 종북몰이를 하던 기존의 어떤 그 보수가 아닌 가짜 보수들과 다르게 우리는 정부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제 뭐 하겠다라는 말들을 보면 제가 보면 근데 이혜원 의원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른정당 20석밖에 안 되는 정당 안에서 또 이혜훈계와 그러니까 유승민계와 김무성계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 어떻게 보면 김무성은 바른정당에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정치 거물이고 그 걔네 수구 세력들에게는 정치적인 거물이고 그 조직력이 전국조에서 김무성이가 가장 좋고 그래서 이혜훈 입장에서도 김무성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승민과 결국은 김무성계가 그 중간에서 이혜훈은 유승민계로 불려지고 있는데 당내 갈등을 어떻게 이혜훈 당대표가 봉합할지도 여러분들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는 정당이죠.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우리가 자유당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이런 국민의당의 문준용 사태 조작 사건을 보면서 대선 조작 사건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의 해체할 정당이 늘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유당과 국민의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임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고 이제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깝깝할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과연 누가 국민의당에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아직도 정상은 못 차리고 어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당은 문재인 때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같은 야당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봤을 때 야당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대선 국민의당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작을 했다 그러면 같은 야당으로서 이거는 정말 비판을 하는 논평이라도 내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어떤 그 이유미가 저질른 그리고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단 한 줄에 국민의당의 비판의 기사나 비판의 논조를 내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때리기에 앞서고 있는 자유당은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될 정당 플러스 국민의당 대한민국은 두 양당이 없어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있고 정치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바람이나님 감사드리고요.
저 얘기 좀 한번 해주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언론을 보고 언론의 뉴스를 보고 이런 걸 보면 저 여러분들 아, 이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들 특히 원전 마피아 그리고 각종 사학 마피아 이 엄청난 저항이 시작됐다라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시도하니까 계속 모든 조중동과 언론에서는 원전이 없어지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전기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요. 대한민국의 이런 원전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지금 언론과 함께 아직 우리는 적폐 청산을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그들의 저항은 엄청나게 빨리 저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언론이 앞장서서 조중동의 기사를 대변해주고 있고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이 MBN, TV조선 그들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기득권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들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엄청난 저항 세력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윤근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6월 6일인가 6월 16일 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사퇴할 때 더 센 사람이 온다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모든 기자단 카톡과 청와대 출입기자 카톡 그리고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우윤근이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 생각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윤근을 쓸 리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 우윤근을 얘기하길래 우윤근 그래 어떤 그 설득력은 있다. 지금 한번 낙마를 했고 어떤 야당과도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닌 우윤근 카드를 꺼내서 어떤 법무장관을 인용을 하고 기용을 하고 사실 우윤근이 전남지사를 노리고 있는데 이계호가 전남지사에 도전을 하고 어떤 교통정리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일부 공감하는 게 있어서 저는 우윤근이라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하마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도 얘기 안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장관 임명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예상을 넘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박상기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이 박상기 후보자는 정말로 제가 더 센 사람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은 나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더 센 사람이 와야지 이게 맞는데 많은 기자들이 나오기는 게 우윤근이가 굉장히 어떤 하마평에 오르고 거의 내정이다 라고 얘기하길래 나 혼자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또 미친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세냐면 한마디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탈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자유로운 영혼을 좀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박상기라는 분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엄격한 사람이냐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상기 그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이 학점이 C드였다는 거야. 절대 어떤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제대로 그 행동하는 지식인을 강조했고 정말 원칙주의자였고 일부 졸업생들은 박상기 후보자가 엄격했던 학사 관리를 떠올렸대요. 학생들이 낭만 혹은 학생운동을 핑계로 수업을 빼먹거나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것은 박 후보자는 참지 못했다고 하고요. 2008년 졸업한 D씨는 학업 성취도나 수업 참여도가 미진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학번 학년을 고려하지 않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졸업반 애들에게는 좀 졸업시켜주기 위해서 C 이상은 주고 좀 그러잖아요. 교수님들이 졸업반이고 그러면 취업도 있고 그러니까 좀 출석 안 하고 그러면 뭐 C 이상 줘갖고 좀 웬만한 교수님들의 학점을 좀 주는 교수들이 많은데 전혀 학년이나 학번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가차 없이 C와 D를 그래서 별명이 CD 플레이어 교수님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의지를 비춰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도 비검찰 출신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또 박상기라는 비검찰 출신의 학자 출신이고 시민운동가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절대 이번에 검찰개혁을 검찰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법조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비검찰 출신 학자를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요. 이분은 전남 무안 출신이고 배재고와 연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괴팅켄덴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론과 여러분들 교수들의 제가 옛날에 교수들을 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교수들을 비판한 적이 뭐냐 이론에는 밝으나 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교수들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때 문재인 캠프를 비난한 적이 있어요. 비난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된다. 교수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이론은 밝으나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물 경제나 어떤 그런 것들에 어두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론가이자 한마디로 실천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 교정, 출입금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등 새 정부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얘기했는데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민스럽게 많이 들여다봤다고 얘기하고 기존에 어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어떤 그 의혹이나 어떤 것들에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셀프 고발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게 없고요. 이 박상기 이분은요, 정말 그 경제 실천 여러분들 그 시민 사회 단체인 거기서도 정말 그 행동했던 분이고요. 보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했다는 데 가장 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정말 경제 정의 실천 경실련 여러분들 경실련 들어봤죠? 경실련 들어봤죠? 경실련 정경련이 어떻게 보면 관변, 정경련은 관변단체 친정부적인 게 정경련이라 그러면 경신련은 경제개혁을 위한 한마디로 굉장히 좀 민주적인 경실련 공동대표였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실무적인 것도 갖추고 있고, 이론적인 것도 갖추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여정부 때도 여러 가지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대검 검찰 개혁 자문위원회를 역임하여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가장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나
제가 보면 검찰이 가장 까다로운 사람,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실패하는 그런 일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분 굉장히 센 사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더 센 사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출국을 했어요. 그렇죠? 출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한미 정상의 어떤 회담이 진척되기 전에 문정인 특보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만 외신에서 불안감 조성, 이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뭐 미국을 트럼프를 뭐 경로하겠다. 뭐 이런 국내에서도 셀프적으로 어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굉장히 폄하하고 그랬는데 이 외신 중에서는 배후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 이 배후에 일본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누굴까? 일본이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요.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은 일본이겠죠.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 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외교 관계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정한 것을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형태였잖아.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교 참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외교가 없었잖아. 다들 일본과 미국의 오바마가 아베를 만나갖고 뭐 한미일 뭐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통보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가는 형태였잖아. 그렇지? 거기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일 위안부 협정도 어떻게 보면 일본과 미국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좋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미국을 구워 삶았었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랬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북한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미국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일본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단지 미국과 일본은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외신에서도 격찬한 완벽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화 운동을 했고 가장 탈권위적인 인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던 게 바로 외신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할 때 얘기했던 소리예요. 그럼 미국도 여태까지 부정선거에 당선됐던 박근혜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묻으면서 가장 흠이 많았던 전과 14범 이명박이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은 웃었겠죠. 저렇게 흠 많은 새끼들, 여태까지 여러분들 도울 선생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딱 맞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은 미국 방문은 뭐냐? 불법으로 취득한 정권을 미국에서 인정해 달라고, 자기네 불법적인 정권을 미국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한마디로 공증받으러 갔던 정권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박정희가 정권 잡고 미국 왜 갑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에서 이 쿠데타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아갔던 거예요. 전두환은 어땠어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가장 불법적인 정권들은 미국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한미정상회담으로 하러 갔다는 정권들이 아니라 그들은 미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던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가장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집권, 표를 받아서 가장 2등과의 표차가 가장 역대 대선에서 벌어진 가장 당당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한국의 입장을,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하고 정상회담다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대통령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어떤 자기가 불법적으로, 박근혜는 어땠어요? 지난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고 이런 어떤 미국에게 책 잡힌 대통령들이 가서 정상회담하는 것은 뻔한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왜 일본이냐?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강화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 자주국방, 그리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이에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일 위안부 협정은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취임 후에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미국과 저렇게 미국의 딸랑이 짓을 하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죠. 그게 뭐죠? 일본의 평화 헌법이에요. 일본은 박근혜 정권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둘이서, 지금 일본은 이미 자유대라는, 일본은 사실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어떻게 보면 전범 국가로서 자기 나라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죠. 그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해외의 외국 자기네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는 것까지 오바마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미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는 해외에 자유대를 파견할 수도 있는 법까지 간 것. 그러면 일본 아베 이 극우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일본의 헌법을 고쳐서, 한마디로 평화헌법을 고쳐서 정상적인 일본이 이제는 자유대가 아닌 군대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이 가장 노리는 건 뭐야? 어?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거는 뭐지? 북한의 도발이야. 북한이 도발을 자꾸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북한이 자꾸 동아시아를 위협, 동북아시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보통 국가, 여태까지는 전범 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한마디로 자유, 방어를 위한 군대는 보호할 수 있었으나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나라야, 일본은.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나라야. 그런데 일본이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오바마와 했던, 추진했던 게 뭐야? 일본의 헌법을 개정해서, 평화헌법으로 개정해서 북한을 핑계로, 북한을 핑계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바로 정상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그래서 해외 파병도 하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군국주의의 부활이야. 근데 일본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게 왜 가장 눈에 가시고 껄끄러울까? 왜 껄끄러울까? 얘네들이 평화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필을 국제사회에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으로 치닫다 보니까 북한이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때? 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제기돼야 되고, 모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은 대화 중심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트럼프에게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위주로 할 것이다 라는 북한의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남북이 대화 물꼬를 트고 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텄을 때는 더 이상 일본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주장해서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로 부활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게 가장 일본은
싫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외교적으로 오보를,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을 외교적으로 오보를 생산해 가면서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갈등을 조장했던 거예요. 그쵸.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다짐하면서 북한 문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확고한 신념을 내비치고 문재인 정부가 회답을 얻어올 경우에 가장 당황하는 것은 트럼프야. 아니, 아베야, 아베. 아베는 한반도에 계속 강대강,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올수록 북한의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만 할수록 일본은 군사대국화, 그리고 평화헌법을 통해서 이제는 자위대가 아닌 보통국가로서의 다시 군비를 확장하고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런 멍청한 박근혜 정부에서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사실상 용인해줬고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일 어떤 역사관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일본이 추진하려고 했던 보통국가의 전환은 사실상 걸림돌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에 있어서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아베 정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저거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어디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외국에 뭐 국빈 방문을 한다. 뭐 그냥 뭐 어떤 그런 말들이 나와. 여러분들 왜 국빈 방문이 왜 중요한 건지 아세요? 외국에 갈 때 뭐 국빈 방문으로 간다. 뭐 우리나라 뭐 이낙연 총리가 국빈 방문을 어디 나라로 한다. 왜 국빈 방문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다가 까먹었다가 지금 생각났다. 국빈 방문이 왜 중요해요? 단지 의전? 맞아요. 돈을 그 나라에서 다 대요. 돈을,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모든 돈을 다 대요. 그래서 국빈 방문은 사실상 뭐 호텔비, 체류비, 그 방문단, 뭐 그런 돈을 다 그 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유미 씨 있잖아. 썸맘 잘 들어. 썸맘이 가입하고 있는 발자국 있잖아. 발자국 이유미가 만든 거야. 빨리 탈퇴해. 이 발자국이라는 아동 성폭력 방지 이거 이유미가 만든 거야. 이유미. 그거 알았어? 몰랐지. 아니라고? 아니 처음에 만든 게 이유진이라고. 이유미라고. 처음에 이유미가 사기친 거라고? 그래? 처음에 지가 만들었다 그러던데? 아니야? 어우 죄송합니다. 예, 내가 잘못 봤나봐. 그 다음에 요번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한때 그 뭐 이명박이는 부시의 골프 카트를 운전해주고, 그치? 골프의, 부시의 카트를 운전해주고, 박근혜는 뭐, 저 여기 있습니까? 아, 여기 일로 오라고, 시진핑을 만나던, 뭐, 오바마를 만나던, 여기 일로 오라고, 맨날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갔잖아.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라는 데서 3박을 해요.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관행 깬 예우래. 이게 왜 관행 깬 예우인가 제가 이 기사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서 머물 숙소는 블레어 하우스다. 미국 정부가 해외 정상에게 제공하는 영빈관이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곳에 머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블레어 하우스는 4채의 건물로 구성됐다. 방은 모두
119개, 그중 침실은 14개, 욕실은 35개다. 해외 정상 내외는 물론 수행단 모두가 묵을 수 있는 대저택이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과 펜실베니아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1824년 지어진 본관은 미국 초대 공중위생국 장관인 조지프 로벨의 사저였다.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 자문역인 프랜시스 블레어가 1836년 매입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정식 명칭은 프레지던트 게스트하우스, 직역하면 미국 대통령 영빈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의 방미 일정 중 기내에서 보낼 1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일을 블레어 하우스에서 보낸다. 숙박 기간은 3박, 첫 방미에서 3박 이상을 블레어 하우스로 잡은 우리나라 정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처음 방문 중에서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하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이네요. 블레어 하우스를 처음 이용한 우리나라 정상은 1965년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블레어 하우스를 머문 기간은 2박 3일이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쥐새끼랑 닭대가리는 모두 이후에 방미에서 한 번씩 블레어 하우스를 해서 보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블레어 하우스 3박은 미국 정부의 관행을 깬 예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첫 방미에서 이틀 이상의 블레어 하우스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3박 이상을 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드에 관해서 그 한마디만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용기가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저런 안보 프레임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철수해야만 오히려 이게 외교적으로나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좀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그런 정도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바래요. 아직도 요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제가 오늘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어떤 안타까움을 봤냐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는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한민국의 레드 컴플렉스 안보라는 아직도 굴레에 가로막혀서 이런 사드라는 무용지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유당과 어떤 바른정당 이런 정당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지난 정권의 어떤 알박기나 이런 것들을, 저는 문재인 정부라 그러면 이제 내각이 갖춰주고 어떤 사드의 불필요성, 사드를 배치를 안 해도 안 하면 더욱더 국익에 더욱더 이익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고 사드는 만능용 방어 무기도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익에 져야 된다라는 저는 확실한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관한, 이제는 좀 오히려 사드는 안보 불감증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사드보다도 자주 국방과 더 큰 한반도 MD 전략적 구상을 통해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드는 이제 어떤 이념 대결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무기가 아닌 단호하게 사드는 대한민국에서 불필요한 무기가 됐다라는, 지금은 시지기 상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필요 없다고 공론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안보
프레임에 갇힌 사드는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드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무기는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오히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군사적인 무기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신중함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정치적인 무기로 전락한 사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임동원과 정격 회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얼마 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동결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어떤 논란이 됐던 문특보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평가받던 임동원 전 장관을 만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특보와 임 전 장관에게 들었던 조언을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 전 장관과 문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온 대북대화정책의 상징적인 존재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것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대화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특히 최근 미국에서 파장을 일으켰다고 언론에서 떠들은 문정인 특보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우려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특보 임 전 장관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만찬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도 동석을 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전에 문특보를 면담하고 임 실장이 임 전 장관을 먼저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다 같이 만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렇게 여론에서 문정인 특보를 비판하고 막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경고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내비치긴 했지만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돌아와갖고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 전 장관과 문정인 특보를 이렇게 만난 것은 굉장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특보를 신임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정인 특보에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문정인 특보가 여러분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외교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강의를 직접 할 정도 뭐 강경화에 버금가는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대북 문제나 외교 채널이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어떤 특보 역할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보 역할을 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막강한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고 대통령과도 이런 어떤 말을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데 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이나 강요로 입각하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똑똑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정인 특보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1998년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요. 이게 아들이 98년에 국적을 포기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땅한 보직을 받지 못했고 이 문정인 특보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살고 있고 이런 뭔 점들을 알아서 문정인 특보 자체가 어떤 입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후일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목은 홍준표 욕 먹어야 사는 남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막말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표정은 두 갈래라고 합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그가 비속어를 쓰는 자체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진보에 대한 반감을 홍 지사가 막말 정치로 시원하게 속풀이를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진보 입장은 육두문자에 가까운 욕을 내뱉는 홍 전 지사가 결국 자신의 입지를 그런 식으로밖에 알릴 일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홍 전 지사가 국민적인 시각은 좋다와 나쁘다로 확연하게 대별되는데 이 관심에 막말 정치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인을 지칭하면서 영감탱이라고 하고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라고 말하는 홍 전 지사의 속내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이유가 친인척을 낮추고 보수 성향의 경상도를 강조하면서 측근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같은 당 대표 경선에 출전한 동료들이 품격 없는 홍준표는 안 된다라는 비난에 홍 전 지사가 씩 웃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욕을 들어야 사는 홍준표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권영진,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영진 대구시장 재선에 다시 한번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유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가장 무게가 실린 설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 유력설이라고 합니다. 권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대시민 소통에 방점을 둔 소통정책을 구사하면서 탄탄시정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권영진 시장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3파전 양상으로 전국 최대의 격전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주 원내대표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수준이고 김부겸 의원의 경우 행자부 장관 입각이 내년 시장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김부겸 의원으로선 대구에서 삼수 끝에 당선된 4선 국회의원직을 2년 만에 내팽개치고 1년 장관으로 도전장을 던지긴 1년 시장에 도전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웃긴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내년에 이완구 전 총리, 완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벌써 대법원 판결이 8개월째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곧 대법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완구 전 총리가 무죄가 확정될 경우 명예회복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희정 지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보다는 여의도 정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가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도전하지 않을 경우에 이완구 총리가 도전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가 소식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 12년 만에 부활을 예고한 공정위 조사국인 기업진단국이 내달 말경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규모는 산하 5개과의 공정위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50명이 투입되는 메머드급이라고 될 거라고 합니다. 공정위 조직개편 TF는 대기업 조사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 짓고 행정자치부와 인력 확대 등에 대한 조율을 벌이고 있는데 공정위의 안은 경제 정책국 내 기업 진단과를
기업 진단 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산하에 5개과를 두고 공정위 인력을 10% 정도인 50명을 증원하는 수준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기존 경제정책국의 기업 진단과를 기업 집단 국으로 옮기고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당하는 과로 구성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까지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굉장히 대기업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미 정상 미국 방문에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낀 사람을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강경화 외교 말하는 동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겠죠.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그 야당에서 어떤 그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인 뭐 이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으로 평가해달라라고 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판의 화살은 능력도 없는 강경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고난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결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어지는 결과, 만약에 아무 결과도 없이 만약에 성과 없이 돌아오는 회담이 이어질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여론에서 능력으로 검증해달라 그랬더니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여론이 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떤 외교적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입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강경화 장관의 향후 행보는 굉장히 고난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저것 한두 군데 망쳐놓은 외교의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강경화 후보자는 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정가와 광가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가 SK바이오팜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리로 선임 매니저 대리급으로 입사를 했대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제목은 정몽원 한라 회장의 통 큰 결단.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우리 사주조합 조합원 등에게 개인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려서 화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대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알바 같은 거 많이 했죠. 여러분들 조만간 편의점도 이제 무인화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이 무인 편의점의 확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븐일레븐은 일본계 편의점이죠. 지금 모든 저는 그 누군가 얘기했듯이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4차 산업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모든 그 무인 자동차, 무인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 자동, 그 무인, 그 캐셔. 앞으로 미래는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혁명은 한마디로 일자리 없애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의 혁명은 전 세계화의 어떤 그 기조를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플레이드를 걸었고 그럼 4차 산업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지
그런 공존 방법에 대해서도 무조건 산업 발전이 인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최근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아직도 그 톨게이트의 하이패스라는 게 있죠. 그게 좀 있으면 전 구역이 하이패스가 될 거예요. 그 아직도 이제는 하이패스 한두 군데 있고 그 표 주고 돈 받는 분들이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영화관도 앞으로 이제 영화를 그 옛날에 티켓팅 해주는 그런 분들도 없죠. 영화도 이제 전부 자동화돼 있고요. 전부 이제 시대가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좀 인생에서 좀 많은 고초를 겪고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유 택시나 택시 운전이나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4차 산업의 혁명은 가장 먼저 다가갈 게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택시 운전이나 버스 운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에요. 사실 일자리는 산업화가 되고 미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하는 일보다는 이제 기계가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와닿는 어떤 미래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 기본 소득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도입이 돼야지 일자리가 없어도 그래도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것도 인간이 또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기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지껏 일을 해왔던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대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를 본다든가 기계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잘 개발을 하고 키워갖고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리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행보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저는 분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당은 분당의 길로 갈 것 같고 하나는 호남 동교동계와 나머지 안철수계는 바른정당에 흡수될 거로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는 오히려 호남 동교동계 색깔보다는 바른정당의 친MB적인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김무성이 있는 바른정당과 합세하는 게 저는 좀 더 모양새가 갖춰진 거라고 봐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책임 소재를 가지고 호남 동교동계와 안철수계가 심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전후로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남 동교동계는 또다시 민주당의 얼쩡거릴 테고 과연 민주당에서 호남 동교동계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타파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